최근 미국의 긴축 통화 정책 우려와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시장의 위험 자산 회피 심리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투기등급 회사채 펀드 자금은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172억 9천만 달러가 순유출됐습니다. 작년 한해 순유출액 17억 9천만 달러 대비 10배가량 유출액이 늘었습니다. 고위험 채권에 대한 신용위기 경계감이 커지면서 투기등급 회사채의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한은은 신흥국에서도 위험 회피 심리가 두드러지고 있지만 주요 신흥국 중앙은행의 선제적 정책금리 인상 등으로 투자 유인이 지속되는 등 외국인의 증권 투자 자금 유입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높아진 만큼 취약 신흥국을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확산할 경우 우리나라 외환 금융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